이 할미는 이가 시려서 힘들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이 많이 요청 주셨던 메디큐브 3종 디바이스 솔직 리뷰. 우선 시작하기 전에 잠깐 설명드릴 부분이 있는데 제품 리뷰만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구간은 넘기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AGR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몇 달 전에 협찬을 받았었죠. 근데 일단 협찬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안 좋은데 좋은 척한다 라고 생각을 해. 좋은데 더 좋은 척한다? 그건 맞아요. 가끔 좀 과장해서 더 좋은 척 할 때는 있다.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 개별로인데 그걸 좋은 척 하면서 협찬을 받진 않아요. 이 경쟁이 심한 유튜브에서 그렇게 양심리스로 하다가는 오래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결론은 뭐다? 구취하지 말아줘. 좋아요도 좀 빌려줄 수 있겠니? 아무튼 오늘 메디큐브, 특히 제 돈 주고 산 이 에어샷과 유세라 중심으로 오늘 설명을 할 거고, EMS샷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 못 드렸던 부분들을 조금 더 적나라하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먼저 세 가지가 다 있잖아요. 저는 세 가지가 다 있는 경우에는 이 EMS샷 먼저 사용해주시고 그 다음 유세라,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에어샷 이렇게 사용해주시는 걸 추천한다고 해요. 더마 EMS샷은 중주파 기계고 근육을 자극해서 탄력을 올려주는 제품, 한마디로 경락을 구현한 디바이스고요. 유세라는 고주파랑 초음파, 진피까지 작용해서 콜라겐 형성을 유도하는 탄력기계입니다. 마지막은 ATS 에어샷인데 전기 마이크로 니들, 저는 MTS 상위호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모공과 탄력 케어 디바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참고로 에어샷만 젤 없이 건조한 피부에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사용법은 대충 아시겠지만 EMS샷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냥 전원을 켜서 젤을 발라주시고요. 골고루 젤을 묻혀주시고 그냥 이렇게 쓱 올려주시면 됩니다. 근데 저번 영상에서 말씀은 못 드렸는데 사실 이가 시립니다. 내가 나이 들어서 이가 시린 줄 알았는데 다들 댓글에 보니까 이 시리다고 해서 조금 위안이 되더라고. 강도를 세게 하면 이가 많이 시리고요. 그 대신에 붓기 빼주는 데는 정말 효과가 좋습니다. 힘을 들이지 않고도 근육을 깊게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고, 목하고 승모근에도 사용해줄 수 있다는 거, 그것도 또 굉장히 큰 장점이죠. 근데 제가 몸은 크게 고민 부위가 없다 보니까 바디에도 효과가 너무 좋았다 이런 거를 크게 느끼지는 못했고, 물론 일시적인 수축 그리고 당겨짐이 있기 때문에 다시 안 쓰면 돌아가죠. 그래서 일주일에 3번 정도는 꾸준히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유세라 같은 경우에는 고주파 기기입니다. 고주파와 초음파, 열감이 좀 느껴지긴 하는데 막 그렇게 크게 아프거나 하지는 않고요. 80샷이라고 하는데 뭐 솔직히 정말인지는, 내 피부가 막 점수판이어가지고 이렇게 찍으면 삐삐삐 80입니다 이렇게 뜨지는 않으니까, 이것도 사용법이 되게 쉬워서 그냥 이렇게 젤 발라주고 얼굴에 도포를 해줍니다. 그 다음 전원 켜주고요. 버튼을 눌러서 샷을 주입시켜주시면 돼요. 주의사항 같은 경우에는 같은 부위에 여러 번 하지 않기. 쓰기는 정말 쉽고요. 좀 하고 나면 자고 일어났을 때 되게 컨디션 좋은 피부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되게 잘 자고 일어난 듯한 그런 느낌의 피부를 만들어주거든요. 마지막은 에어샷인데요. 이게 마이크로 니들이라고 해서 방전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미세하게 찌직하고 쏘는 거죠. 우리가 피부 표면에 각질들이 있잖아요. 그 각질들에 미세하고 균일하게 구멍을 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사용하고 피부에 스킨케어를 하면 훨씬 더 흡수가 잘 되는 거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도 쓰는 방법은 너무 쉬워요. 그냥 전원을 켜주시고, 대신 이 제품은 건조한 상태에서 사용하셔야 하기 때문에 지금 건조한 부위에다가 사용을 해줄게요. 피부에 닿지 않은 상태에서 0.5cm 정도 살짝 떼고 사용해줍니다. 쓱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살짝 타는 냄새가 나요. 처음에 타는 냄새 나서 깜짝 놀랐잖아. 근데 설명서에 보시면 언급이 돼 있어요. 표면의 각질이 전기에 의해서 타니까 살짝 타는 냄새가 날 수 있다. 그래서 에어샷을 사용해주고 나서 패드를 사용하면 각질 제거가 굉장히 잘 됩니다. 살짝 따끔거린다는 거 외에는 불편한 점은 거의 없고요. 솔직히 쓸 때 제일 힘든 거는 EMS샷이 제일 힘듭니다. 이 할미는 이가 시려서 힘들다. 결론적으로 각 기계 살만한가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제가
뽑은 순위별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 가장 효과를 확실히 가시적으로 쓰고 나서 바로 볼 수 있는 건 EMS 샷입니다. 사용 후에 바로 효과를 체감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사용하면서 잘 샀다 라는 느낌을 자주 받을 수 있는 제품이에요. 대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피부가 너무 얇거나 피부 자체가 처져 있는 분들, 그런 게 고민이신 분들은 좀 효과를 못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근육을 자극해주는 제품이지 피부 자체의 탄력을 올려주는 제품은 아니기 때문에 피부 탄력 자체가 고민이다 하신다면 차라리 이것보다는 유세라를 추천드리고, 그 다음으로 뽑고 싶은 제품은 에어샷입니다. 역시 가시적인 효과를 좀 바로바로 쓰고 나서 느낄 수 있는 제품이고요. 내가 집에서 기존에 쓰던 스킨케어의 효과를 극대화시켜주는 제품이기도 해서 스킨케어 흡수가 굉장히 잘 됩니다. 그래서 이걸 꾸준히 사용하니까 똑같이 스킨케어를 해도 좀 피부가 덜 건조하다, 촉촉하다 라는 느낌을 받게 되더라고. 근데 이 에어샷의 가장 중요한 거, 모공 관리가 된다고 하는데, 모공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모공이 정말 이만하던 게 요만해지나 그래 보이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기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모공에 쌓인 노폐물이 각질 때문에 울퉁불퉁하던 표면이 이 에어샷에 의해서 좀 균일하고 평평하게 매끈하게 정리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모공이 예전보다 더 깨끗하고 밝고 작아 보여요. 근데 마냥 수축한다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에어샷을 쓰면 좀 평평하고 매끈해지면서 밝고 작아 보인다는 거. 마지막으로 유세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두 달 정도 사용했는데요. 원래 고주파 기기들이 대부분 그럴 거라 생각을 하는데, 안 쓰는 것보단 무조건 좋지만 꼭 있어야 되냐? 라고 하면 잘은 모르겠어요. 물론 안 쓰는 것보단 좋지만 꼭 무리해서까지 살 필요는 없다. 특히 연령대가 낮으신 분들, 콜라겐 생성을 도와주니까 안 쓰는 것보다는 좋죠. 근데 30대 이상이고 나 집에서 좀 관리하면서 샵 관리 비용을 좀 줄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는 가성비 탑, 쓰기 편하고 사용시간이 굉장히 짧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세 가지의 공통적인 장점은 가성비가 정말 좋다. 제가 유튜브 8년 하면서 먹이업 광고들도 제안을 많이 받았어요.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광고 제안 많이 받았는데 다 거절했거든요. 비싼 돈에 비해서 별로 효과가 안 느껴지는데 어떡해. 3종 디바이스의 단점은요, 다른 디바이스의 단점과 같은데요, 귀찮아요. 처음에는 와 빨리 끝난다, 편하다, 좋다 이러다가 이것도 한두 달 쓰니까 네, 이것도 귀찮습니다. 숨 쉬는 것도 귀찮은데 뭐. 자, 이렇게 해서 3종 리뷰를 간단하게 해봤고요. 사용 팁 같은 거에 중점을 두진 않았어요. 그런 것들은 인터넷에 워낙 많고 홈페이지 들어가셔도 많고, 그리고 메디큐브 공홈에 Q&A 남기시면요, 거기 정말 자세하게 답변을 해줍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보다 잘 알려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사용감 위주로 얘기를 해봤고요. 구매 결정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